종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외대비호에 이르기를 오장을 안정시키고 백회관절을 통하게 하며 아홉구멍을 이렇게 하고 주로 풍화를 치료하고 하초를 보호하고 정기를 이롭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했다. 조뮤를 정년에 만든 가루 다섯 양을 흰 명주 협대에 싸서 청주 여섯 대를 담은 병에 넣고 밀봉하여 탕수육에서 끓여 3분의 2로 줄어들면 꺼내어 술을 병에 가득 채운다. 7일 동안 밀봉해 둔다. 하루 삼호흡을 마신다. 방사파, 도시, 생식, 딱딱한 음식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종류를 정년에 만든 가루 다섯 양을 흰 명주 엽대에 싼다. 2. 이를 청주 여섯 대를 담은 병에 넣고 밀봉한다. 3. 탕수육에서 끓여 3분의 2로 줄어들면 꺼내어 술을 병에 가득 채운다. 4. 7일 동안 밀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대와 병이 필요합니다.